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 내집 마련 특공대입니다. 재개발 전문가이자 100만 카페지기 강명훈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 그리고 재개발 기사. 오, 이거 좋은데? 영향가 있는데? 그러면 바이라인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이름. 재개발 전문 기자. 갭투자 사냥꾼 정영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건설사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정 기자. 네. 그럼 건설사들이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뭐 어느 정도까지 했고, 최근에는 또뭐 과거보다는 덜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뭐 해왔다고 해요? 당연히 1대1로 만나가지고 OS 요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또 이제 홍보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좀 이제 찔러드리는 것도 있고 그랬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좀 약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없어지진 않았어요. 원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해진 장소 이외에 또 기간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한남 3구역에서도 보면은 장소 이외에서도 이제 접촉도 하셨고 방문해서 이제 아, 난 건설사 직원 아니에요 하면서 뭐 건설사 티슈도 주고 가시고 뭐 그런 식으로도 했고요. 또 개별 건설사들도 그 상설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서울에 곳곳에 강남 쪽에. 그쪽에다가 이제 자기들 프리미엄 브랜드 이제 모델 견본주택을 딱 지어놓고 조합원님들을 버스를 모시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선생님 여기 사셔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를 뽑아주면은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가실 때는 당연히 이제 쇼핑백 가득히 선물도 넣어드리고. OS 요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OS 요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건설사 직원들이 직접 이제 일일이 다 나가서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위생 장그레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어떻게 보면 선거할 때 선거 도우미들이 있듯이 그런 분들이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미션이 뭐냐면은 자기 담당 조합원을 우리 표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만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같이 가서 뭐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게 뭐 OS 요원이 회사마다 한 200명 정도, 2, 300명 정도로 이제 한 구역당 큰 사업장들은 그렇게 두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표를 사려면은 조합원의 표를 사려면은 하루 이틀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표를 찍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만나면서 매일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뭐 직접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조합원이 돼서 건설사 사장한테 큰절도 한번 받고, 구름 위로 한번 좀 근두운도 한번 타보고, 냉장고도 받고, 제주도도 가고, 뭐 이런 거좀 혜택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사실 시공사 수주전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 받았으면 되게 달콤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화 오면 지금 녹취하고 있고 이 내용 그대로 감사원에 보낼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다 차단했어요. 아예 그렇게 저는 접촉을 아예 안 했고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되게 집요하게 찾아오고 하는 건 맞아요. 엄청나게 집요하게 찾아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디테일한 건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 왜냐하면 시공사 수주전이 오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가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1년 전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작업 자체를 훨씬 전부터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에는 당연히 선이 닿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조합원 리스트나 이런 것들 가져오려면 조합 말고는 올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 예. 조합 그 구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밖에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 리스트 가지고 가서 개별 초반에는 이제 전화나 이런 걸로 참여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요. 일단 모든 조합원들을 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랑 비슷한 거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휴계산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해 보면. 이 사람은 우리 건설사에 호감이 있다, 없다 등등 나눠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건지 어떻게 접촉할 건지에 대한 어떤 케이스들 다 연결이 해가지고 작업하는 것 같고 사람도 갈려요. 처음에 얘 붙였다가 쟤 붙였다. 아 짜증난다. 왜 사람 돌려가면서 나 괴롭히냐고.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좀 말라고. 안 내가 알아서 보고 선정할 거.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고 그러면 이게 당한 사람 미쳐요. 그 이제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 요원, OS 요원은 그분은 제가 처음이겠지만 저는 돌아가면서 엄청 당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 가서는 아, 이 사람은 학을 떼는 사람이다 해서 연락 안온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따져보면 건설회사가 이 건설회사, 저 건설회사, 주 건설회사 계속 연락을 하다가 어느 시점 가면 몇 개 건설회사 떨어져 나가거든요. 아, 그럼 이번에는 어디 어디 들어오겠구나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게 제가 봐서는 그거 같아요. 휴계산을 해보다가 적어도 수주전에서 얘기하려면 몇백 명 이상은 받아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경쟁업체 어디가 너무 작업을 했겠구나 싶으면 X표 쳐보다가 그럼 빠지는 데들 있고 나머지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닌가. 이거는 카더라 그냥 제 감이에요. 느껴본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조합원 하나하나를 어떻게 놓고 작업을 할지 그러니까 이 수주전에 이기기 위해서 할지를 굉장히 가는 것 같고 아는 분이 어느 건설회사에서 찾아왔대. 만나만 주면 50만 원 준대. 그리고 다음에 또 오면 그때 또 50만 원 준대. 만나 주면 줄 때마다 50만 원 줄 테니까 봐달라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네? 여러분 지금 클린 조합원을 보고 계십니다. 네. 단 한 번에 네. 어떤 혜택도 받지 않은 클린 조합원. 우리 강 대표님. 비슷했는데 공수표가 일단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허무 맹랑한 말씀하신 특화 설계나 아니면 조건들을 내걸었는데 뭐 여기에다가 백화점을 입점시키겠다, 뭐 대치동처럼 학원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법에 임대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임대주택도 하나도 놓지 않겠다 이런 제안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이제 금품이나 향을 약속하는 했다는 의혹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아주 강력하게 이번에 조치를 한 게 재입찰을 진행하도록 했죠. 특화 설계, 고급화 이런 거를 약속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짓겠습니다. 그거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대안 설계고 특화 설계고 나와서 가면 경미한 변경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시행인가 안에 받았던 내용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약간 바꿔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도를 넘어서 완전히 큰 그림을 다시 그려갖고 와서 조합원의 마음을 흘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는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이렇게 짓게끔 그림을 갖고 와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면 조합은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조합이 일을 왜 개떡같이 해놨어? 라고 하고 다 이거에 마음이 흘려요. 그럼 이걸 보고 나면 이건 잊어요. 이게 될 줄 알아.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건 누구냐면 건설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란 말이에요. 결국 서울시에 올라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보면 서울시에서 다 커트하거든. 그러면 뒤에 와서는 무슨 소리가 나와요? 건설회사 니들이 이렇게 대안설계, 특화설계, 그림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해서 니네로 시공사를 뽑아놨는데 왜 안 한다는 거야? 니네 이 사기꾼. 안 되면 뭐 그건 서울시가 안 해준 거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잖아. 뭐 이런 모습의 비효율이 서울시의 전역의 정비사업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공관리제도 적용되기 전에는 공공관리제도 적용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 빼고 사업시행인가 나은 상태에서 그거 얼마나 싸게 져줄지를 시공사를 정해서 싸고 빠르게 사업 가자 이런 취지에 정했는데요. 시공사가 전 진짜 대단하게 느낀 건 뭐냐면 그 제도를 조합원들의 마음을 훅 새로운 설계로 뒤집어 엎으면서 다시 되바꿔해서 정비계획 변경부터 다시 가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한번 왔다가 시공사 선정하고 가면 되는데 시공사 선정하고 다시 정비계획 변경으로 가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렇게 가게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다 그렇게 다시 되바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관리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라고 사실 회의적인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걸 보면 무엇보다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이 되게 무섭게 들리네요. 이거 다 다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또 기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은 보통 보면 그냥 흔히 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쌍팔년대 정치랑 비슷합니다. 예, 그런 느낌이 아직 여전히 조금 많이 거쳤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고 있는 업무들 자체가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직접 조합원이 그 회사에 지금 당장 주지는 않지만 아파트를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다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을 다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정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뒷공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구멍들이 엄청나게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 안에서의 어떤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임원들, 이쪽에 있는 권한들이 되게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합 장만 또는 그 핵심 헤드쿼터만 잘 매수를 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사업을 쉽게 갈 수 있다. 이게 드러나진 않죠. 그걸 조사해서 해서 나올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없었던 것처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합도 아니야 저거 해먹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뒤집으면 흔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게 모수의 부분 정치랑 많이 닮아있죠.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이 재개발 사업에 또는 재건축 사업에 정비 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거는 진짜 힘든 마음고생이 많은 그런 일입니다. 예.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느껴져. 네. 몸테크가 느껴져. 예. 원래 과거에는 이제 조합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제 갔다 오시는 게 관례처럼 좀 여겨지기도 했잖아요. 어디 가요? 학교에. 학교에. 네. 아, 학교에. 그렇죠. 아, 다녀오시죠. 밥을 드시는 학교에. 큰 집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너무 혼탁해지니까 아예 발을 빼는 사례도 있었어요. 건설사가 정비 사업에서.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남 재건축을 좀 꽉 쥐고 있었는데 5년 전부터 아예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뭐 신반포 15차나 아니면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과거에 무지개 아파트 수지전에서 이제 삼성물산이 지고 나서 철수를 한 거는 아 이렇게 돈 뿌려가면서 홍보하는 거면은 우리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럴 거면 우리 안 한다 라는 거였는데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제 정비사업 수주전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건설사들이 그런 식의 홍보 방식을 못 하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다시 강남 수주전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그 편법 혹은 불법적인 이런 약속이나 조합원들을 이렇게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닌 순수 아파트로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린 진짜 정면 승부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사업을 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 없이 다이다이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게 안 되다가 이제는 다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외곽으로 빠져서 건설사 경쟁이 심하지 않거나 조합원 숫자가 적어서 의견이 쉽게 잘 모아지는 그런 곳이 오히려 좋을까요, 대표님? 전원주택 사세요. 뭐라고 빡빡한 서울 안 사세요. 그럼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쓴 비용이 매물 비용이 되잖아요. 매물 비용 다른 사업장 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쌓여있는 매물 비용들이 결국은 수주된 나머지 사업장의 어떤 공사비에 녹아서 그 조합원들 또는 그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나눠서 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돌고 돌아서 네. 누군가는 네.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일반 분양 계약자가 내든 조합원이 내든 그러면은 그 시공사 경쟁을 최종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졌던 그러니까 차순이었던 건설사는 나중에 수주하는 곳에서는 좀 많이 땡기어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매물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했던 곳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잘 모르고 건설회사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잘 알겠죠. 정 기자는 만약에 조합원이 된다면 한 표. 강 대표님처럼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하겠어요? 행사를 해야죠.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가장 약속을 잘 지켰던 회사. 그러니까 좀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최초에 제안했던 내용을 마지막까지 좀 조합과 갈등 없이 무사히 준공을 이제 한 그런 이력이 많은 회사를 뽑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무리한 약속을 걸어서 못 지키는 것보단 지킬 수 있는 약속인데 매력적이고 좀 알찬 아파트가 될 것 같다, 알찬 집이 될 것 같다 이런 걸 좀 해서 그럼 시간도 좀 절약하고 낭비 없이 그리고 입주해서 만족도도 높이고 강영훈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님과 함께 내 집 마련 특공대 재개발의 비밀 재개발을 통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봐야 될 리스크는 무엇인지 한번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정현준 기자, 강명 대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